안녕하세요. 무슨표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6일 이번 영상에서는 카니발 주식을 매수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나온 모틀리풀 기사를 통해서 왜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첫 번째, 카니발은 이번 달에 기술적으로 가장 강력한 기간에 대한 실적을 보고할 예정이고, 이 크루즈 노선 운영자는 2년 전 정상적인 운영으로 복귀한 이후, 즉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이제 된 거죠. 최종 목표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카니발은 현재 다음 회계연도 예상 수익의 10배가 조금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최종 이익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름 성수기가 지나면서 투자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카리브해에 소용돌이치는 열대성 교란도 있어서 9월에 여정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항해를 완전히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크루즈 노선 주식 전반과 특히 카니발에 관심을 갖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 선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행 사업의 틈새 시장은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카니발 주식은 이미 봄철 최저가에서 20% 가까이 상승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 시기를 놓쳤다고 볼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달 9월에 카니발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닝 시즌이 일찍 온다. 카니발은 다른 회사들과는 다른 회계 달력에 따라서 운영됩니다. 회사의 연도는 11월 말에 끝나므로 회계 3분기는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회사는 역사적으로 9월 마지막 주에 그 기간을 보고합니다. 또한 카니발은 올해 강력한 보고서로 6월, 7월, 8월 크루즈가 여름 성수기로서 이제 더 수요가 많은 거죠. 회사가 지난번에 엄청난 수치를 게시한 후 회사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졌고, 분석가들은 매출이 14% 증가하여 78억 1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회사가 팬데믹 이전 여름 기록보다 20% 높은 수준입니다. 최종 결과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합의 추정치는 주당 1.15달러 이익으로 전년 대비 34% 상승한 것입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주당 수익이 34% 증가한 것은 인상적입니다. 카니발의 모멘텀을 고려하면 더욱 좋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분석가들의 이익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7번 연속으로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칼럼에서 알수 있듯이 분석가들이 카니발의 수익성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상하는 곳과 실제로 항구에 입항하는 곳 사이의 격차가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크루즈 운항사는 지난 4분기 동안 두 자릿수 100분율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발표된 것과 같은 징후적인 재무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카니발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저렴하다. 비트앤레이즈 실적을 끊임없이 내는 주식에 대해서 건강한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니발 주식은 엄청난 비트와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올해 13% 이제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2분기 동안만 수익을 냈지만 미래는 훨씬 밝아 보이고, 6월 말 경기의 지침에 따르면 11월에 끝나는 회계연도에 주당 1.18달러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으며, 주가는 올해 수익의 14배에 불과합니다. 카니발은 내년에 대한 예측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분석가들은 2025 회계연도에 주당 1.55달러의 수익을 예상합니다. 카니발은 그 추정치의 10배가 조금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우리는 카니발이 최근에 월가 타겟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있습니다. 카니발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운영이 허용되지 않았던 힘든 다운타임 동안 많은 부채를 발행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495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의 2배 이상이므로, 순 부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배수가 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카니발은 지난 5분기 동안 66억 달러의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잘 흐르면서 얼마나 더 많은 레버리지를 제거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미래를 향한 고객 예치금 기록적인 83억 달러에 달하면서 모험적인 휴가를 위해서 사람들이 바다로 들어오면서 지금 예약이 강력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9월은 카니발과 투자자들에게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카니발은
2022년 10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이제 잦아들면서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6달러에서 16달러까지 오른 것을 보면은 거의 두배반 이상 상승을 한 건데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이게 뭐죠? 상승 삼각형. 그래서 상승 삼각형은 이 위에 저항선을 뚫으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 삼각형을 만들었고 지금 이평선이 수렴해 있는 구간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평선 수렴해서 상승을 한다면 큰 상승의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어뭐다 알듯이 코로나가 팬데믹이 끝나서 이제 앞으로 더 이런 여행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 관리 뭐 하는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더큰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분석가들은 이익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좋은 이유로 해서 카니발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좋은 투자처로 이제 보는 시각인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상승 가능성이 보이는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